CEO 스코어 187개 대기업 직접 금융 자금 조달액 조사. 올해 상반기 주요 공기업들의 단기 자금 조달 규모가 작년 동기 대비 2.8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 구조가 취약한 공기업들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기업어음, 단기 사채 등 단기 자금에 많이 의존한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기업 데이터 연구소 CEO 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반기 보고서를 낸 187개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금융 자금 조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상반기 직접 금융 자금 조달액은 작년 대비 59조 5,881억 원 68.7 증가한 146조 3,074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이상 회사채 발행액은 40조 1,524억 원, CP, 단기 사채는 106조 1,550억 원으로 단기 자금이 전체 자금 조달액의 72.6% 차지했다. 작년 상반기 대비 단기 자금 조달액은 2배 이상 늘었고, 단기 자금 비중도 13.1% 높아졌다. 직접 금융 자금 조달은 1년 이상 회사채, CP, 단기 사채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식은 제외됐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주요 공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CP, 단기 사채를 중심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공기업들의 직접 자금 조달액은 89조 3,089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59조 5,145억 원, 199.8 증했다. 중 단기 자금 조달액은 69조 5,160억 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177.9, 8배 급증했다. 상반기에 단기 자금이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은 한국가스공사였으며 한국전력공사, CJ제일제당, 이마트, 삼성물산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 직접 금융 자금 조달 증가 규모가 30조 8,112억 원으로 조사 대상 기업 중 가장 컸고, 회사채 조달도 15조 2,612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전이 발행한 회사채 규모는 전체의 38%에 달했다. 이 오스코어 관계자는 코로나19 악재와 가파르게 오르는 시장금리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회사채 시장이 위축됐다면서, 이 때문에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기업들의 단기 자금 조달 수요가 커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뉴스